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독이 되는 행동,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비기 싫고 이미지에 큰 상처 낼 때가 있어요. 침 뱉는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안 좋죠. 보기도 그렇고, 본인은 버릇이고, 참 그런데, 회사 생활이든 가정이든 그런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미지를 완전히 그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격이 없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주 멀끔히 차려입은 양반이 억울해봐요. 또 예를 들어 앞에 막 이렇게 길가에 갖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든 어쨌든 그분이 막탁 뱉고 막 이러면은 기겁을 하는 세상 아닙니까, 요새. 특히나 요새요. 조금 기관지가 안 좋거나 그런 버릇이 있는 분들은 꼭 휴지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네. 나를 깎아먹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하면 또좀 독이 되죠. 근데 자만하고 오만한지 자신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날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본인이 계약건이나 본인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안 그러고 또 그냥 예의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면 괜히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월급이나 어떤 그 부수적인 것에 불만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남에게 괜히 회사 험담을 하게 되고 그 험담은 꼭 회사 중요한 직원한테 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나는 이 수익을 내가 할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기회는 매일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밀어내는 어떤 작전이랄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접 볼때 회사와 본인과의 화합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인상,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러죠. 인성. 네. 결국 그만두더라고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결국 나한테 독이 돼요. 내 마음에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툭 하고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술 한잔 자리. 회식 자리. 그 사람이 조금 어떤, 별말 아닌데도 내가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 나옵니다. 상대방도 본인한테 어떤 불만이 없을까요? 가족도 다 불만 있고 한데요. 화합하는 거죠. 네.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좀, 처져 있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나를 생각하면은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독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 말은 다 맞다 그래요. 자기 칭찬, 자기 그런 거는 맞고 남은 헐뜯어요. 에, 그 별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거봐. 이런 거예요. 네. 누가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돈 10원이라도 빌면 갚아야 돼요. 네. 신용사회죠. 그냥 10원 요새 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거 해? 뭐 예를 들어 커피 이렇게 사. 근데 샀어요. 내가 살게. 내일 되면은 괜히 딴청하고 말이죠. 그랬나? 사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사람은 신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떤 적이든 좀 끼기가 힘듭니다. 우리 남성분들 당구장 가든 어디다 가면 돈만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떠세요? 만원 뽑았는데 소식도 없고. 네. 그게 많아지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조금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동관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돈을 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꿔줘요? 네. 사람은 남한테 하는 생각은 다 이렇게 일기장을 쓰듯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입력하는 게. 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늘도 그래요. 내가 힘들게 벌은 돈 갖고, 그거를 신용을 안 지키고 그러면, 신령님이 왜 도와줘야 되죠? 맞게 맞게 하는 게 신이고 하늘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예를 들면, 무속인과 동거래하는 신도분들 있어요. 무속인은 그거 금기입니다. 절대 그거를 신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돈도 못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용은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신에서 신용이라는 것보다는 신이죠. 신. 그러니까는 지켜라. 어떻게 해주마. 또그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신에서는 정직하고, 신용이라면 신용인데, 아, 그런 거 많이 보십니다. 신용은 지켜야 됩니다. 하늘도 그래야 돕습니다. 밥그릇 따라 해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신용을 굉장히 잘 지켜요. 술벌을 안 좋은 사람 있어요. 평상시에 직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말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회식 자리나 어떤 술 한잔 먹으면은 횡설수설하고 사납게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독을 키우는 거죠. 독이죠, 완전히. 인생사에서 그거 누가 봐줘요? 참 보기도 힘듭니다. 남이 보기에. 술 드시고 막 횡설수설했던 조상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다든가. 그래서 아들이 나는 저걸 정말 안 따라할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또좀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가셨는데 꼭 그랬다. 그래서 미우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건 조상들 중은 좀 나와요. 그런 것도 얼른 천도해서 이렇게 좀 끝내면 또 괜찮을 때가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독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남에게 약이 되는 행동을 하는지는 본인이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시듯이 나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듯이 한번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인생 사는데 좀 재밌게 남에게 인정받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